귀한 금요일 밤입니다. 오늘 이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2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로 30절 말씀.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나이다. 왕이여 왕의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셨던 것을 왕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2장 28절로 30절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크리스천 연예인들이나 스포츠인들 또 유명한 사람들이 어떠한 시상식에 나와서 자신의 수상 소감을 이야기할 때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굉장히 야, 저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내세우는구나 하는 걸 보면서 감격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했지만 이제는 너무나 익숙하게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새롭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상식장에 나타난 수상 소감에만 있는 것 아니지요. 우리 이땅 교회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야 되지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식상한 문구 가운데 하나가 되어 버렸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만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죠. 한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저는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 교회에서 십일조를 가장 많이 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많이 나타났던 모습이었고 누군가가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저는 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일조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럴싸해 보여요.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매스컴에 탈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은 분명히 성공한 것이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듯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잠언서의 지혜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당혹스러운 말을 증거합니다. 잠언서 30장 8절로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지혜자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부한 것, 많은 것보다 또 없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일용할 양식, 주어진 것만큼 만족하는 것이 지혜자의 길이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일조를 가장 많이 하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속적으로 성공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위치에 되었다고 그러면 그것은 이야기할 것이 못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세속적인 가치와 세속적인 성공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오늘날의 번영신학이라는 것, 번영복음이라는 것이 유행을 합니다. 이 번영신학, 번영복음이라는 것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 잘 믿게 되면 잘 먹고 잘 살고 세상 가운데 성공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지 않으셨고 우리를 실패로 인도하지 않고 성공으로 이끄신다. 여기까지 보면요, 정말 우리의 마음에 도전도 되고 그럴싸해 보이고, 야, 나 정말 그렇게 돼야 되겠다. 우리가 잘 아는 텍사스의 그 모 교회는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 그것을 듣기 위해서 티켓을 삽니다. 30불, 50불. 좋은 자리는 훨씬 비싸대요. 암표도 있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도대체? 복음이 돈으로 바뀌어지는 현장을 우리는 얼마든지 보게 됩니다. 건강하고 부유하고 세속적 잘됨이 신앙의 중심이 되는 것, 성경 어디에도 증거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조금 더 주실 수 있고 부유함을 조금 더 주실 수 있어요. 이것이 복음의 중심 될 수 없습니다. 번영 신학에 기초한 삶은 기독교 신앙과는 무관합니다. 오히려 세속 종교에 더 가깝습니다. 세속 종교는 자기가 믿고 있는 신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서 얻어내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이 마치 기독교 신앙인 것처럼 변질이 되어버렸지요. 그래서 교회도 땅을 샀는데 땅값이 확 올라가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는 것을 좀 달리 성경적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카보드라는 히브리 말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카보드라는 말은 무게감이라는 뜻이에요. 무게가 있다. 예, 무게가 있다는 말은 무겁다라는 의미죠. 이 말이 점점 바뀌어지면서 이 명예심 또 겸손함과 충직함 이런 내용들로 바뀌어져서 사용을 해요. 근데 근본적인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의 무게감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무게감이 드러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무게감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나의 무게감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게감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무게감이 나타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최고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겁니다.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고 내 방식대로 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무게감이 나타날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충직함으로 나타나죠. 하나님에 대해서 충직한 것, 그게 바로 카보드라는 말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무게감이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의 측면에서 보면 그 무게감에 압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게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단짝인 이 갈렙을 알지요. 이 켈럽이라고 미국 사람들 발음하는데 이 갈렙은 그 이름이 카보드와 연결되어 있는 이름입니다. 좀 의미적으로 풀어놓으면 좋은 의미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굉장히 좋은 이름일 수 있습니다.
충직한 개라는 뜻이에요. 우리 이름에 개 이렇게 하면은 좀 좋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케일럽, 갈렙이라는 말은 바로 이 카보드라는 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무게감에 완전히 압도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케일럽이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충직한 개라는 말이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왜이 하나님 영광 구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느냐? 바로 이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인생과 하나님의 영광 아닌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삶의 태도와 열매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것은 그냥 영광을 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요, 신자냐 불신자냐 하는 그 아주 중요한 문제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관점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에서 본문을 읽어낼 때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심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밝히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 우리가 잘 알지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꿨어요. 그런데 꿈 내용도 모르겠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더더욱 모르겠어요. 당시 최고의 학문의 술사들과 박사들 불러가지고 얘기하지만 그들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왕, 느부갓네살 왕의 가장 측근이었던 아리옥이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온이 다니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로 하여금 이 꿈을 해석할 것을 얘기하지요. 결국 다니엘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믿음 가운데서 이 아리옥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결국 아리옥은 다니엘을 왕 앞으로 인도해 냅니다.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역사들이 그 안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드러나 있지요. 하나님의 개입 가운데서 아리옥에게 다니엘이 시간을 더 달라, 기도의 시간을 요구하고, 결국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내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큰 나라 바벨론의 왕궁 소년이 된 다니엘,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갔지만, 그러나 그들이 세상적으로도 성공하는 왕궁의 소년이 됐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서 하나님의 무게감을 드러낸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으로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라는 것은요, 전 세계를 호령하는 최고의 지상의 왕입니다. 근데 그왕 앞에서, 그 왕도 어쩔 줄 모르는 쩔쩔매는 상황 속에서 이 작은 나라, 정말 지배받고 있는 그러한 연약한 민족의 어린 소년, 그 소년들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왔음을 만방에 선포하는 정말 엄청난 사건이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기자가 다니엘이 특별히 증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포로의 소년에도 불구하고 성공시켜줬다 하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으신 영광의 주님이신가 하는 것을 바벨론 왕 앞에서도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모두가 다 대통령이 되고 정치인이 되고 명예를 얻고 또한 부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떵떵거릴 수 있는 내세움의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떠한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무게감을 내삶 속에서 증명해 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다 볼수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왕 앞에서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28절입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증거를 합니다. 오히려 그는 3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 추구하지 않아요.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 아니다.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증거합니다. 왕으로 그 꿈을 이해하게끔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서 하시는데, 내가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집에 국가의 왕 앞에서 자신의 신앙의 주인 하늘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너 세상을 다 통치하고 대단한 왕이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 앞에 굽신거리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절할 수밖에 없지. 근데 너도 이 문제는 해결 못하잖아. 하늘의 하나님은 이것을 내 입을 통해서 알려주고 너로 하여금 이해하게끔 만드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이 사실은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라도 이 바벨론의 포로 소년 앞에 분명히 지혜를 의존해야 되고 그 지혜자의 참다운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무게감이 이 가운데 얼마나 담대하게 또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니엘의 신앙의 아름다움, 그의 인생의 복됨은 그가 포로 갔으나 궁중 소년되고 거기서 엄청난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갔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그가 그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느 상황에 놓여져도 하나님의 무게감을 드러내는 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주부로 일상의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무게감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오늘의 다니엘이요, 그 사람은 오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신앙인이라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창한 것도 좋지만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무게감 드러내는 일 더욱 중요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왕의 측근이었던 아리옥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아리옥은 이런 얘기하지요.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아시게 하리리다. 아리옥은요, 지금 이 똑똑한 소년 다니엘을 갖다가 얻은 걸 통해서 내가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고 자기의 영광 추구지요. 다니엘과는 너무 다르죠. 꿈을 해석은 누가 하는데요? 다니엘이 해요. 그러나 다니엘은 이야기하지요.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드러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도둑질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무게감을 온전히 드러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추구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영광 이렇게 추구하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삶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그렇게 만들고 하나님께 영화를 돌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내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가 그 가운데 나타납니다. 자기의 영광을 추구해 가면 세상 사람들이 그 앞에서 잠시 동안은 굽신거릴 수 있어요. 그러나 교만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참다운 신앙인이 되게 됩니다.
반면에 부유함, 건강, 성공이 하나님의 영광 추구의 기준이 되어져 버리면 우리는 세상 속물과 같이 건강과 부유함과 세상 가치만을 추구하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아리옥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아리옥처럼 자기 영광 추구하는 인생 될 거냐 아니면 하나님 영광 추구하는 인생 될 거냐 하는 이 싸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G.K. 베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 제목이 한국말로 번역을 될 때는 원 제목하고 전혀 상관없이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이 책 제목이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는 책을 썼는데 이런 제목으로 책을 썼어요. We become what we worship.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고 방식으로 내가 추구하는 게 뭔가가 그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돈을 추구하면 그 사람은 돈에 집착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가 명예를 숭배하면 그는 명예 숭배자가 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추구하면 참다운 신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요. 그것은 바로 참된 신자로 나아가는 길이 되고 맙니다. 근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요. 그렇지 않으면 돈의 사람, 명예의 사람, 세상 속물로 끝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고 누구의 무게감을 드러내야 되고 무엇을 예배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 사람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자랄 때 한국에 있을 때에 졸부들이 꽤 많았습니다. 예전에 그냥 논밭 막 이런 데인데 막 서울 개발하면서 넓히고 이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땅값이 10배, 20배 그렇게 해가지고 부자 된 사람들을 졸부라고 얘기합니다. 갑자기 부자가 돼가지고 한 사람.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졸부 앞에 굽신거리기는 합니다. 졸부 앞에 굽신거리긴 하지만 졸부를 존경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이 땅 가운데 얼마든지 명예도 올라갈 수 있고 돈도 얻을 수 있고 다 그래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게 되면 그 인생은 아무런 가치를 찾을 수 없는 인생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무게감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때에 그 인생은 참다운 가치가 있게 됩니다. 아까 켈럽 얘기했죠. 갈렙이요. 갈렙이 충직한 개잖아요. 충직한 개로 살고 나니까 이 사람의 인생의 방식과 길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12지파의 대표들이 가가지고 정탐꾼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탐합니다. 정탐했을 때 여호수아 갈렙은 아주 독특한 보고를 합니다. 분명히 네피림의 후에 그 거인족 아낙 자손들을 바라봤을 때에 열지파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렇게 보고하지 않지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인생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인생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뿐만 아니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그의 위대함을 날마다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가까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을 가벼운 걸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식상한 문구와 같이 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오늘날 교회에서 뭐 좀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할 때 아 기도 좀 해볼게요. 이 얘기는 아 저 하기 싫어요. 이 얘기로 통용되는 말같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말이 너무나 식상한
그리스도인의 표현 문구가 되어버리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될 수 있을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먹고 마시는 문제들이 굉장히 중대차한 문제라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이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은 무엇일까? 32절, 33절은 연달아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자나 불신자나 누구에게든지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치는 자가 된다는 말은 방해가 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영혼을 막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같이. 바울은 담대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한 마음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얘기가 뭐예요? 자기의 영광 추구하지 말고 자기의 이익되는 것 추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유익이 무엇인지를 위해서 행동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훨씬 어려운 말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라 먹지 말아라 하면요 하지 않는 것만 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함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함으로 이끌라 하는 얘기는요, 민감해야 돼요. 민감하고 그 사람들의 상황들의 내 모든 유익을 포기할 수 있는 삶을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요,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뭐 안 하고 이러면 쉬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거보다 더 많은 것, 높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게감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지를 다 고려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내 유익을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3.1교회 담임으로 가신 한국의 송태근 목사님이란 분이 노량진에 있는 강남교회에 부임회가 얼마 안 돼서 교회 개척을 합니다. 당회가 결의를 해요. 그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셨어요. 하시니까 성도들이 막 많이 몰렸어요. 예배당은 오래됐고 다시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회가 결의했답니다. 우리는 부정한 청탁하지 말고 아무리 늦어지더라도 깨끗하게 그렇게 건축합시다. 당시에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한국 관공서에 소위 떡값이라는 것을 주지 않으면 뭔가가 진행이 안 될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의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세상 지혜로 보면 미련한 일이에요. 미련한 일. 그거 조금 떡값 주면요 나머지 수월하게 되고 그게 전체 예산에는 줄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됩니다. 근데 그 당회가 그렇게 결의를 했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간곡히 설득을 하니까. 중간중간에 어려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완공이 됐습니다. 최근에 강남에 이름만 되면 알만한 S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건축을 엄청나게 잘했습니다. 3천억 들여가지고 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아주 관공서와 관계를 잘 해가지고 지하철역과 백화점 같이 그 예배당이 연결이 됐대요. 전 안 가봐가지고 모르겠어요. 그렇게 됐는데 2018년도 아주 세계적인 권위의 건축 협회 중에 하나가 미국 환경 경험 디자인 협회가 있습니다. 여기로부터 글로벌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합니다.
너무 멋있다라고 해가지고 디자인상을 그 예배당이 수상을 합니다.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그거 니네 불법으로 도로를 점유한 것이기 때문에 원상복귀하라 라고 명령이 나왔습니다. 저는 다른 얘기하고 싶은 것 아닙니다. 교회 예배당을 똑같이 짓습니다. 하나님의 무게감을 누가 나타냈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에는 정말 글로벌 어워드를 탈 만큼 디자인이 그렇게 예뻐요. 정말 저도 사진으로 봤고 동영상으로 봤는데 너무 멋져요. 하나님 별로 기뻐하실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의 인생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 성공한 것 같고 이렇게 할수 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된다면 그 인생은 의미 없어요. 그러나 내가 평범해요. 그렇게 내세울 곳 없어요. 그래도 순간순간 내삶 가운데 하나님의 무게감이 드러날 수 있다면 그 사람 인생 성공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예상치 못할 수많은 어려움의 일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내 삶의 위기, 내 삶의 오점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게감을 드러낼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분명히 볼수 있습니다. 그냥요, 거창하지 않아도.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는 것 같다. 그게 좀 달라. 정직해. 저 사람 속이지 않지. 미국 오니까 뭐세 가지 직업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 믿으면 안 된다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아, 좀 신뢰감이 떨어지는 일들 가운데, 사람들이 피해를 얻으면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훈훈한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아, 거기 있는, 정비소, 그 주인 절대 속이지 않아. 그 사람 정말 정직해. 그런 얘기 들을 때 있어요. 그렇게 보면,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조금 더 벌기 위해서 얼마든지 속일 수도 있겠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직하게 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뿌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만큼 도둑질이 어딨겠어요? 내가 노력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막 엄청 좋은 거 얻으려고 하는 거 그거 잘못했잖아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무게감만을 드러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과 모든 이의 구원받음을 정말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포기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귀한 자녀라고 평가해 주실 것이고 네가 네삶 속에서 나의 영광을 드러냈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의 무게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게감을 드러내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